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이입니다. 오늘은요, 열떡볶이면 오리지널 그리고 로제를 먹어볼 겁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사이즈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컵라면 있는 쪽에 가면은 너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들고 왔고, 오리지널과 로제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어서 모두 다 네,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GS 편의점에서 샀고, 원래 가격은 하나에 3,500원이에요. 네, 2 플러스 1이라서 네, 안심하고 샀답니다. 얘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2014년도에 원래 기존에 나왔던 거를 리뉴얼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제품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건 아예 없는 걸로 하고, 저는 그냥 무의 상태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제 조리를 해와야 되잖아요. 얼른 조리해 와서 리뷰를 또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여기가 오리지널, 여기가 로제입니다. 각각 만들어 왔고요. 확실히 뭐 떡볶이 면이라 가지고 떡이랑 면이랑 같이 되어 있죠. 면을 일단 먼저 먹어보면 약간 고추장 베이스의 떡볶이 냄새가 납니다. 매워요. 아, 매콤합니다. 면이 금방 퍼졌어요. 제가 뭐 촬영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 그래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달달해요. 일단은 첫맛은 되게 달달하면서 뒤에 오는 후에 오는 후폭풍의 매운맛이 상당합니다. 혀가 약간 아픈 느낌의 매운맛이 있고, 열라면보다 훨씬 매워요.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자극적인 맛이라서 확실히 이따가 물좀 땡길 것 같고, 열라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달달한 그런 고추장 베이스의 떡볶이 맛인데 약간 매운맛이 칵 뒤에 오는 느낌인데, 굉장히 그 응축되어 있는 느낌의 라볶이? 그래서 낯설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그런 라볶이 맛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떡을 먹어보면 솔직히 사이즈는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래도 쌀떡이라고 쫀득쫀득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그 주정 처리한 느낌의 그 시큼한 느낌이 뭔가 처리한 것 같은데 냄새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강하게 확 튀지는 않았어요. 뒤에 설명해 보니까 주정 처리라고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먹을 때 튀는 나지는 않습니다. 떡도 괜찮고 면도 괜찮네요. 근데 막 소스랑 이런 느낌이 굉장히 약간 덕지덕지 약간 불어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만든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얼른 로제도 먹어볼게요. 로제는 색깔이 약간 오리지널보다는 살짝 그래도 로제 색깔입니다. 이게 로제인데 약간 고추장의 로제. 근데 거기에 약간 독특한 향이 들어가요. 카레. 그래, 카레 향이 났어. 확실히 애보단 덜 맵고 뒤에 옵니다. 약간 매콤한 로제 느낌. 마찬가지로 간이 좀 세고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얘는 맛있는데요? 얘도? 아무래도 끓는 물 4분 안에 조리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얇겠죠? 작고? 그래서 쫄깃하지만 좀더 두텁거나 좀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기는 해요. 확실히 면이 더 맵고 면이 더 자극적이에요. 달거든요. 약간 단데 로제가 되게 맛있는 로제의 느낌이 나요. 전체적으로 되게 맛있게 만든 것 같아요. 신라면보다 덜 맵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약간 더 쌓이면서 좀더 매우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짭니다. 매워. 되게 생각보다 매운데? 오리지널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점점 쌓여요. 와, 진짜 매운데요? 아, 일단은 이제 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서 봉투를 뜯어가지고 오픈을 해가지고 보니까 뚜껑 부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그 안에 쌀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큰 컵의 컵라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밑에는. 그래서 안에 있는 재료를 보면,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안에 면이 들어있고요. 라면 면이에요, 일반 라면 면. 액상 스프 하나, 가루 스프 하나, 그리고 건더기 스프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뚜껑 있는 위에 부분은 쌀떡이었어요. 안에 면도 똑같은 면이었어요.
근데 소스가 좀 달랐어요. 개수는 3개인데 이 중에 2개는 같은 로제 가루 소스고 하나는 매콤한 액상 스프. 그거예요. 건더기 스프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로제는.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둘다 비슷합니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면 있는 용기 안에 떡을 추가로 넣고 여기는 건더기 스프가 있잖아요. 어묵이더라고요. 어묵이랑 파. 그래서 그 건더기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표시성까지 붓고 그리고 4분을 그냥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제 떡볶이 같은 경우는 건더기 스프가 없으니까 그냥 면 있는 데에다가 쌀떡만 넣고 표시성까지 끓는 물을 붓고 4분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물 따라 붓는 그게 있어요. 구멍이 위에. 그 부분으로 물을 다 따라 버리고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남아있는 스프들을 넣고 비빔비빔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오리지널에도 가루 시즈닝이 들어있고 특히 로제 소스 같은 경우는 가루가 두 봉지나 되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물을 다 버렸잖아요. 잘안 비벼져요. 되게 꾸덕꾸덕하게 비벼집니다. 다행히 먹을 때는 가루가 막 씹힌다든지 뭐 가루가 많이 느껴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잘 섞으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간 소스들이 약간 널널하고 이렇게 소스를 퍼먹거나 약간 소스가 남아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완전 꾸덕하게 면에 찰싹 다 달라붙어 있는 약간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레시피에 추가적인 레시피로 전자레인지 30초를 더 조리를 하면은 뭐 더더욱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면이 이만큼 퍼지고 이만큼 익었는데 전자레인지를 더 돌리면 솔직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레인지 안 돌렸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이 되고 있어요. 너무 막 불어 터진 라면의 느낌? 봤을 때는 진짜 맛없게 보이잖아요. 비주얼이. 맛은 맛있어요. 식으니까 약간 단맛이 좀더 나는 느낌인데, 어묵. 맛있는데 역시나 짜요. 우유 먹고 싶다, 우유.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매워. 양은 되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떡도 되게 생각보다 개수가 많고, 물론 이렇게 한 입에 다섯 개까지도 이렇게 먹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은 꽤 많습니다. 식으니까 점점 맛이 없어지고 있어요. 따뜻할 때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매워. 와, 앞에 오리지널이 너무 매워. 아, 거기에 이게 쌓이니까 너무 매워요. 양은 많은 것 같아요. 칼로리가 그만큼 상당하네요. 어허. 하나 650칼로리, 하나 640칼로리. 그래서 이제 거의 조금 떡 남긴 거 뺀다고 해도 뭐 정말 많은 칼로리를 섭취를 했네요. 아, 일단 이따가 물이 엄청 먹고 싶어질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인 느낌이 둘다 있습니다. 이거 좀 달아요. 단데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달아서 결국 로제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면서 좀 느끼하다, 물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마지막에 좀 남았습니다. 소스는 맛있게 연출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소스 맛이에요. 맛있는 맵다 라볶이 딱 느낌이에요. 근데 그 매콤한 맛이 생각보다 매워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고 로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맵지는 않지만 로제의 느낌이 맛있게 연출이 되기는 했어요. 약간 달달한 느낌의 로제. 그런데 저는 거기에 약간 카레 느낌이 나는 그 약간 뭔가 이국적인 향신료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게 계속 끝까지 남아 있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좀 느끼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죠. 둘다 너무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조리를 했더니 분명히 그물 남기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아, 여기 적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글씨가 작게 적혀 있어요. 아주 아주 작게 적혀 있네요. 3큰술을 물량을 남기라고 나와 있네요. 물 완전히 버리면 잘 비워지지 않는다고. 뭐야 뭐야 너무 작게 했잖아. 근데 이제 라면 면 자체는 일단은 굉장히 빨리 푸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약간 뭐 3분 정도 돼가지고 잠깐 열어보고 면의 꼬들한 면의 느낌이라든지 그 떡이 익었는지 약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체크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막 제가 다시는 안 먹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뭐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행사할 때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지금 몇 시지?
한신에 아 10시인 줄 알았는데 10시에 먹는 열떡볶이. 냄새는 엄청 자극적이야. 그냥 매운 냄새 있잖아. 그냥 엄청 맵고 인스턴트의 매운맛이 총집합된 느낌이야. 그냥 엄청 자극적인 조미료 총집합의 인스턴트 맛 같아. 그냥 간편하게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먹을 것 같아. 그냥 딱 더듬어 말고 인스턴트야. 자극적인 인스턴트 맛. 너 로데 뭐 했어? 이럴 때 먹는 건가? 이거에 그냥 로제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야. 그냥 안은 로제 맛? 인스턴트 안은 엄청 매운 로제 맛. 그러니까 맛은 있거든? 둘 다 건강할 것 같은 맛은 1도 안 나. 인스턴트 내가 먹어본 거 매운맛 중에서 다 총 집합된 느낌이야. 약간 밥도 땡기고 라면에 떡 한두 개 들어간 느낌? 이게 쌀떡이라는 큰 그런 느낌 감흥도 없어. 나는 10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주겠어. 밥맛 없을 때 뭔가 땡기고 싶을 때는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맛은 괜찮지만 점수를 적게 준 이유는 건강한 느낌이 진짜 너무 안 들어서 내가 그렇게 준 거야. 10시에 드세요. 열라면이니까.